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발표한 온라인 소통 채널 우수 부대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부대가 있습니다.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그 중에서도 유일한 전투 부대인 육군 2경비단인데요. 부대는 2015년 병역문화 혁신과제에 포함되기도 한 온라인 소통 채널을 가장 잘 운영해 장관 표창과 부대 경력금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선소미 기자입니다. 생활관에서 교육의 한창인 육군 2경비단 사중대. 경청하는 용사들의 모습은 그대로 핸드폰 카메라에 담깁니다. 곧이어 사진은 온라인 소통 채널인 밴드에 업로드됩니다. 저희가 이게 정신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애들 간에 교육을 할 때, 저는 항상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밴드에다가 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부대에서 운영 중인 밴드를 보면 매일 적어도 한건 이상의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장병들 또한 밴드를 확인하는 것이 부대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제 사진도 올라오고 하니까 뭐 어떤 사진이 올라간다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들이 댓글 다시고 하는데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장병들은 밴드 운영을 통한 좋은 점 1순위로 부모님들과의 소통을 꼽습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로써 안심을 드려도 직접 보이지 않으니까 좀 걱정하시는 게 없지 않아 있으셨는데, 이제 저희가 활동하는 걸 직접 보시면서 그걸로써 인해 좀더 안심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대는 밴드 운영이 활성화된 비결로 양질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업로드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장병들이나 부모님들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병역 문화 정책이나 취업 관련된 자료를 자주 올려주미에 따라서 부모님들이나 장병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이렇게 밴드를 할수 있었던 게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대의 인기 콘텐츠 중 하나는 감사 나눔 운동이었습니다. 장병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하루에 감사한 사항들을 카메라에 담아 밴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가족과 여자친구가 올린 게시물도 다수 올라와 있어 눈길이 끕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거든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러면은 이런 거 남겼다 하면은 이제 소회장님께나 부수님께 찾아가서 혹시 남겼는데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거 남겼구나 하면서 힘도 얻고. 육군 2경비단 사중대는 내년에도 더 다양한 콘텐츠로 밴드를 운영해 병역 문화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선소미입니다.